이 탑이나 이 기념 탑은 강주 대구 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영원함 간의 화합 그리고 도약의 길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탑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여가 함양 휴게소인데 휴게소 내에 이렇게 기념탑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이 고속도로를 88고속도로 하다가 지금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볼랍니다. 뒤에도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멋있네. 예술미가 넘쳐 흐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마음 한길, 동서하합을 상징하는 본 조형물은 사람과 하나됨의 이미지와 사통팔달의 형상을 조형화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합하여 사랑과 생명의 결실을 이룬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태극의 삼원색으로 뿌리 깊은 우리 민족의 을을 가리고자 했다. 사람의 스피디한 형상으로 고속도로 이미지를 살리고 동서를 하나로 만드는 큰 길을 통하여 결의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고자 한다. 그랬구만요. 이 고속도로는 광주를 출발해서 담양, 그리고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그리고 고령, 대구까지 연결하는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